현장 평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과연 20점을 획득할 영광의 주인공은 박상준 학생입니다. 박상준 도전자가 2차 현장 평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요. 생각하는 거나 그 다음에 말하는 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친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을 향한 당찬 대결 2차 현장 평가의 점수가 지금 공개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지적과 또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박상준 도전자가 현재까지는 20점. 표정이 조금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전략이 어떤 거였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실용성, 아이디어로 승부하자고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의 점수는 몇 점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2차 현장 평가 점수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민국 학생. 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포기할 건가요, 여기서? 이번 결승 무대에 올라와서 제가 몸무게를 총 36kg 뺐을 때와 같이 준비한 이 제품을 선물해서 상황을 뒤바꿔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제외하고도요, 우리 심사위원 점수 70점, 그리고 판정단 점수 10점, 총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최종 결선, 바로 시작합니다. 꿈을 향한 마지막 관문, 최종 결선 과제,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만들어라. 편안한 독서를 도와줄 의자를 선보일 박상준 도전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똘똘함으로 똘똘 뭉친 경기상업고등학교 박상준입니다. 아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독서하다 보면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뭐 책에 집중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면 더 집중할 수가 있는데 장시간 책을 보기엔 조금 의자가 딱딱한 것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가족을 위해 결선 작품으로 독서 의자를 구상 중이다. 휴양지 보면은 해먹 있잖아요. 해먹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누워있어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족의 독서 습관을 파악해 디자인에 들어간 상준이. 편안한 독서 의자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짜맞춤 방법을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의자를 만들 생각이다. DIY식으로 빠르게 피스를 박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촉을 만들어서 짜맞춰서 하는 과정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좀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가구 제작에 대한 기초부터 배워 최고의 독서 의자를 선보일 생각이다. 오늘 와서 진짜 이렇게 배워보니 가구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지 또 처음 알았고 또 많은 것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결선에서 내 가족들을 위한 하나뿐인 의자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앉았습니다. 아, 너무 편한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의자. 쉽게 접었다 펼 수 있어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파라솔과 조명, 거치대로 독서 환경을 최적화한 박상준 도전자의 아이디어 독서의자. 심사위원들께서 더 냉철한 판단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계속 보고 계시네요. 아, 이거 한번 앉아봅시다. 괜찮아요.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편안하세요? 편안해요. 야, 예. 잘 읽힐 것 같은데. 집안에 놓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발코니가 큰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아웃도어용으로 조금 적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누가 봐도 아 이건 독서 의자야, 다른 의자와 달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여는 해변 의자에 팔걸이가 달린 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는 해변 의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는 것 중에는 비슷한 제품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있는데 다 합쳐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런 점을 몰라주는 것